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때는 이때다 싶어 결국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천공의 지시 아니야라는 의혹이 더 증폭되는 부분 같습니다. 앞서 천공은 도어 스태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바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해야 된다라고 동영상을 통해 말한 바 있는데 천공의 말대로 윤석열이 움직인다는 의혹에 또 한 번 도장을 찍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핑계로 용산으로 옮기면서 시작된 도어 스태핑인데 안 하자니 욕먹을 것 같고 계속 하자니 무능과 무지는 계속해서 드러나던 차에 가뜩이나 골치 아팠었는데 MBC 기자와 보좌관의 설전을 핑계거리 삼아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윤석열 취임 6개월 만에 참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일들의 연속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21일부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 최근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서 근본적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사태는 지난 18일 도어 스태핑 직후에 윤석열에게 뭐가 악의적이냐라고 질문했던 MBC 기자의 행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도어 스태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된다라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비일학, 까마귀는 알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딱 맞는 듯합니다. 핑계거리 같지도 않은 핑계거리 제대로 찾은 것이죠. 전 세계 어느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이 무서워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런 말을 냈습니다. MBC 기자와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전이 화제입니다. 궁색하게도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었다는 등 본질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차한 구두발부터 먼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MBC 자막이 억울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고백하면 될 일입니다. 고백도 못하면서 MBC 언론만 콕 집어서 탄압합니다. 가벽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땅굴을 파고 드나드십시오. MBC 기자가 그렇게 보기 싫습니까? MBC 기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덩치는 남산만 한데 좁쌀 대통령이다 이런 조롱이 많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의원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그러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빈곤을 홍보수단으로 악용하려 하지 않았는지 진정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만약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의혹, 합격력 조작 의혹, 논문 표절 의혹을 알았다면 같이 사진을 찍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퍼스 레디가 부끄럽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촛불 집회 참석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연일 비난을 합니다. 국민의힘, 과거를 잊었습니까? 본인들도 박근혜 탄핵에 앞장 서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윤핵관 중에 한 분이라는 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위원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도 탄핵에 앞장섰으면서 누구나 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집회에 참석한 걸 가지고 비난한다면 본인들의 과거 박근혜 탄핵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하는 꼬락서니는 좁쌀만도 못한 국정운영, 정치 보복만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김건희는 자국도 아닌 해외까지 나가서 셀럽 코스프레 연기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로 인해서 지금 국격이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을 했고 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 문제만 나오면 입을 놀리는 아가리 파이터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응천이나 박용진 같은 이 수박계 의원들이죠. 오늘 조응천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들을 냈습니다.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무관한지 솔직히 잘 알 도리가 없다. 무관하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최측근 두 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의 유감 표시 정도는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은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증거인멸 같은 게 따라간다. 구속영장 발부는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됐다고 전제한다. 이재명 대표와 정 실장, 김 부원장 이런 분들이 아실 거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직접 해명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해 두 명을 기소했다고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대장동과 제기되는 여러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모른다. 직접 해명할 때가 됐고 최소한의 유감 표시 정도의 정치적 제스처는 있어야 한다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해명과 유감 표명을 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종천이 검사 출신이라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 듯합니다. 이런 자들이 민주당에 있으니까 민주당이 아직도 바뀌질 않는 것이죠. 박용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유죄인지 무죄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서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용 부원장이 기소가 됐으니까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민주당이 오랜 야당 경험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는 개인의 사법 리스크 뇌물 사건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무죄로 났으나 그 과정에서 당은 만신창이가 됐었던 경우들이 있다.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의 결정체가 당헌 80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은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기소가 됐으니 당헌 80조 규정에 따라서 징계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한다. 그래야 당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가리 안 울리나 했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헌 80조 개정이 필요했던 이유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죠. 이재명이 대표가 되면 힘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법사에 넘겨주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일에 뒷짐지고 나몰라라 하는 의원들 상당수입니다. 어떻게든 지들 살뿐만 하는 작자들이 정말 민주당에는 수두룩합니다. 박용진의 논리대로라면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동지를 버려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그것은 개인이 다 감수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윤석열이 휘두르는 칼춤에 맞지 않으려고 뒤에 숨어서 윤석열 똥이나 먹으려고 하는 자들. 윤석열 김건희 행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못하면서 동지에게는 내부 총질을 마다하지 않는 수밖에 의원들 분명하게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